저희가 로기완 스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. 뒤에 보시면 나와요. 네. 아, 예. 더벅머리 로기완 어떤 네. 장면이죠? 이 장면은 촬영 중반 정도에 찍었던 분량인데 영화 내용상으로는 좀 초반에 나와요. 기완이가 벨기에라는 낯선 땅에 떨어져서 기완이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는 난민 신청을 해라. 그곳에 가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정도까지만 주소까지만 알고 있어요. 방법도 모르고 신청하는 과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요. 그 안에 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영어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거는 북한말밖에 없는데 그냥 속절없이 기다리고 있는 복도 한 구석에서 뭘 할 줄을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. 네. 네, 네. 그 모습을 이제 스틸로 담아봤는데 근데 솔직히 저렇게 더벅머리를 하고 잘생긴 건 좀 반칙 아닙니까? 아,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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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님, 이런 더벅머리에 이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어요? 그러게요. 네. 역시 또 이제 스틸 컷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법정이라고 해야 될까요? 네, 저거는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스틸 사진에 이어서 이제 난민 신청을 했고 그 절차 중에 예, 법정에서 제가 하는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가리는 장면인데 저는 사실 그대로 제 이름은 로기완이고 저는 북조선에서 왔고 라고 이렇게 제 자기소개를 하는 간단한 장면인데 참 저렇게 뭐가 절차가 복잡한지 네. 참 네, 여러 가지 뭐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은 얘기를 못하겠지만 네. 네, 그 절차 중에 한 법정 장면입니다. 네. 아, 시선 맞춰서 가운데 보면서 하트 하겠습니다. 아우 네, 자연스럽게 진행해 주는 송중기 배우님 고맙습니다. 근데 이런 내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가?